네, 노동 환경을 확 바꿨던 좀 네. 그런 사건이 있었을까요? 좀 획기적인 사건?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죠. 근로기준법을 보장하라.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. 일요일은 쉬게 하라.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.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. 1970년 11월 13일에 벌어진 전태일 분신 사건입니다. 아, 1965년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삶 속에서 노동자의 이름으로 그 평화시장을 찾아온 한 앳된 청년이 있었거든요. 바로 그 청년의 이름이 전태일이었습니다. 아, 그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그 미신 기술, 그 미신 기술로요, 피복 공장 수습으로 일을 시작합니다. 하루 종일 일한 그에게 주어진 것은요, 당시 그 차 한 잔 값인 50원이 전부였습니다. 쉬는 날 없었습니다. 자, 이런 상황 속에서 전태일은요, 점차 평화시장의 그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게 됩니다. 어두운 노동현실을 타파를 위해서 처음 마주한 게 바로 아까 봤던 근로기준법이었던 거예요. 중요한 건 있잖아요. 법이 있는데. 있잖아요. 근데 아니잖아요. 여기서 오면 괴리가 얼마나 컸겠어요. 결국은 곧바로 이 평화시장 최초의 노동운동 단체라고 할 수 있는 바보회.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가 다 있을 것 같아요. 그죠?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못하는 그런 바보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, 그냥 우직하게 그냥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밀고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하고, 그 이름을 바보회라고 이제 짓고요. 노동 실태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노동환경 근로 개선 운동에 나서게 되죠. 근데 진짜 이때 이 전태일이나 이제 그들이 요구하고 주장했던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. 굉장히 소박해요. 한 달에 일요일 두 번만 쉬게 해달라는 거예요. 네. 아니 일요일은 원래 쉬는 날이잖아요. 근데 그들이 얘기한 건 뭐냐면 두 번만 쉬게 해달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두 번조차도 못 쉰다는 얘기잖아요. 그리고 하루의 노동시간 12시간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. 와. 이런 내용들을 노동청에 이제 진정서를 제출하고 또 뭐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또 여론 홍보도 좀 하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. 심지어는 대통령한테 편지까지 써요.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이 없는 거예요. 결국은 분개한 전태일이 1970년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게 된 것이죠. 바로 이 전태일의 죽음은요, 대한민국 노동 환경과 민주주의 발전에 정말로 정말로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. 그러면 70년대 노동운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꼽아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? 1970년대 노동운동은요, 유신체제라고 합니다. 이 박정희 정부의 그 유신체제라고 하는데,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민주화운동하고 긴밀하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근데 당시 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가주도의 어떤 경제성장 정책들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국가는 이 자본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노동운동을 탄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이러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민주화 요구가 맞물려가지고 노동운동과 함께 맞물려 들어가는 현실이 됩니다.